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뭐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태풍이 별로 불지 않아서 한번 스쳐가긴 했는데요. 불지 않아서 자연재해가 크게, 또 여름도 의외로 이렇게 더위가 짧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만 올해 날씨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굉장히 복을 받은 느낌입니다. 태화강에 나가면 갈대, 먹새 이런 꽃이 피어서 햇빛에 반사된 그것이 눈이 막 부셔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고 오르는데요. 비가 오락가락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날이 좋은 날도 요즘에 많아서 밖에 자주 나가신다면 마음이 풍요로울 거예요. 사람은 무엇과 자주 만나야지 행복한가 봐요. 만남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요. 자연과의 만남이 있죠. 만남이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이상하게 굴 속에 들어간 듯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거나 답답해지죠. 아, 이제 주말이라고 집에서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쉰다고 더 행복한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고생고생하고 좀 하루 정도 푹 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루 종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하루 종일 보는 게 벽하고 뭐 집안에 있는 물건들 뿐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제 별로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특히 이제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더 많이 접하면 하늘을 접하고 땅을 밟고 그리고 풀과 나무를 또 물을 이렇게 보고 이러면 마음이 힐링이 훨씬 더 많이 되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환희심이 일어나죠. 자연계가 이렇게 그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일단 나가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요. 비 맞을 걸 준비를 하고 비 맞아도 돼 생각을 하고 보면 비 올 때의 그 느낌도 참 좋고 또 구름에 뭐 구름이 가득 먹구름이 가득 껴도 그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나무, 물 이런 것들도 날씨 좋으면 좋은 대로 날씨가 좋으면 좀 풍부해지죠. 날씨가 맑고 그러면 색깔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햇빛이 쫙 비치고 그러면 더 많은 이제 이렇게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더 많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계랑 더 많은 것들을 만날 수가 있죠. 빛깔과 소리와 냄새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하면 아무래도 색깔들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면하는 게 좀 준다라는 것이죠. 풍부함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 마음도 거기에 해서 맞게 좀 그렇지 않나. 그 만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든 뭐 그렇지 않은 그냥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을 만나든 우리는 집 밖에 나가야지, 누군가를 만나야지, 사람을 만나든 자연을 만나든 더 행복감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위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늘이 더 맑아지고 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완전히 실현하겠다. 2030년까지 얼마큼 하겠다. 뭐
fit for 55 뭐 이런 걸 선언을 하면서 이제 언제까지 90년도에 비해서 55% 이런 것들을 선언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올해는 올 봄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올 봄, 여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근래에는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라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갑자기 휘청하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그러죠. 중국의 전력난이 왜 생겨? 전력, 이렇게 전기가 끊어져서 애플 공장도 뭐 문 닫는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고 곳곳에 생산 차질이 생기고 개인은 양초를 막 준비한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한전은 또 요금 돌리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람이 안 분대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철광석 가격이 막 비싸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풍력발전을 하던 것이 특히 유럽에 풍력발전 많이 있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상풍력도 육상풍력도 유럽에 엄청 많이 깔려있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바람. 웃을 일은 아니고요. 바람이 안 불어서 예전보다도 50% 예전에 비해서 20, 30%의 그런 전력밖에 수급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그 풍력으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0% 정도의 전력을 이제 사용했었는데 근데 뭐 3%, 5%밖에 이제 그 나오질 않으니까 기존의 전력이 한 10여%는 어디서 다른 데서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석탄 발전을 점점 줄인다고 석탄 발전을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석탄 광석 탄광 이런 데도 더 개발하지 않고 줄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부니까 북해 이런 쪽에 유럽이 바람 안 불고 중국도 바람 안 불고 물 부족하고 이래 되니까 이제 갑자기 석탄 발전이 다시 대두세서 있는 석탄 발전 100%, 120% 막 돌려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러죠. 중국은 석탄 발전까지도 잘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연초에 비해서 지금 석탄도 그렇고 다른 원자재들 철광석도 그렇고 뭐 이런 그 가격들이 두 배 이상 오르고 그랬어요. 원자력 하는 데는 우라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라늄 가격도 연초에 비해서 이제 200% 두 배 이상 가격이 막 그렇게 폭등하고 앞으로 계속 폭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보상 올 겨울에 경고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유럽에 강추위가 예상된다. 지금 바람이 잘 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추위가 예상된다는 예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이건 이제 이거 모두 다 기후 위기잖아요. 사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국이 더 추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더 추울까요? 지도를 이렇게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10도 정도 위에. 우리 38선인데 거기는 57도? 뭐 50여 도 이렇게 되니까 한 10여 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보다도 더 뭐 시베리아 쪽 만주 벌판 뭐 저 끝도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영국이 더 따뜻해요. 유럽이 더 따뜻해. 유럽이 프랑스 뭐 독일 뭐 덴마크 노르웨이가 더 따뜻할까? 대한민국이 더 따뜻할까? 비슷할 수도 있어요. 노르웨이는 더 윗지방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왜 신기하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유럽은 그렇게 안 춥네?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류 때문에 그래요. 해류. 세계의 해류가 바다의 물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적도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혈류가. 대서양에는 이제 멕시코 해류가 작동이 되는데요. 멕시코만부터 해가지고 해류가 쭉 해서 유럽으로, 유럽, 북유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 적도에 있던 따뜻한 해류가 위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하니 날씨까지도 따뜻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이제 북태평양 이제 밑에 있는 북태평양에 바람이 올라오지만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거든요. 쿠로시오 해류는 어디 있어요? 저 블라디보스토크 위에가 쿠로시오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시베리아스 동쪽 끝에 그 만부터 해서 쿠르시오래 우리나라 밑으로 내려오거든. 추워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바람에 해류도 추운 해류 뭐 이러다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겨울에 추운 지역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의 한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하여간에 이렇게 그 만약에 이런 해류가 잘 작동이 안 된다면 해류가 작동이 안 된다고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해류가 작동이 안 된다면 유럽이 갑자기 시베리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 유럽의 인구가 한 3억 명 가까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고 또 많은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주를 할 수도 있어요. 시베리아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도 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면 어디로 이주?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근래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걱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렇게 이제 기후 위기를 생각을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이 넓으면 자 우리가 이제 만주까지 시베리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기후 위기가 생겨도 이렇게 이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 시베리아나 이렇게 만주 이런 데는 인구 밀도가 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척박하니까.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시베리아나 만주가 더 살기가 더 좋아지게 되니까 이쪽 해안선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침수되는 부산이나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이제 충청도 일부하고 저 경기도 일부 이런 데는 침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저 만주나 시베리아를 이주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북한도 가지도 못하고 시베리아 만주는 우리 땅도 아니고 그런 걱정들은 좀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을 하면 현재 우리가 뭔가 어떤 정책을 쓰는데 좀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기더라도 천천히 뭐 천년에 걸쳐서 천천히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도 이렇게 해양 쓰레기로 많이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태화강에 뭐 이런 데 강으로 쓰레기들이 막 나가서 바다로 나가잖아요. 바다 밑에가 전부 다 쓰레기로 가득하다라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 지구, 우리 인류가 쏟아낸 탄소량은 엄청납니다. 지구 온난화가 벌써 대구도 남았어요. 지금 1도 정도, 1970년대보다 1도 정도 높아져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배출된 탄소가 그대로 다 작동이 됐으면 1도가 아니고 2도, 3도 더 높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배출한 탄소는 다 어디가 있냐? 우리가 배출한 탄소는 바다가 많이 잡고 있어요. 바다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우리가 배출 탄소를 배출하잖아. 바다가 그 안에서 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바다가 머금고 있어요. 바다 아래로 머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소를 바다가 이렇게 그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바다 밑에 이제 그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성화가 돼. 탄소가 많아져서 산성화가 되는데 그 생명체까지 죽어가니까 또 더 산성화돼. 바다 밑에는 약간 약 알칼리성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산성으로 쓰레기도 많고 우리가 탄소도 많이 포집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가 점점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초, 전 세계 산호초가 남아있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양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 해양에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고기 잡이 이런 것들도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버린 어구들, 그물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해당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거 하고 해양으로 나가는 쓰레기들이 배출하는 것도 그만해야 되지만 있는 것도 다 긁어 모아서 재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든 뭐 아니면 배에서 어떤 걸 만들든 해서 해양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수거를 해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의식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기부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류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있어도 그 위기를 생각지 않고 개인의 탐욕만 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IT라는 나라 들어봤죠? 한 10년쯤 전에 IT 지진, 뭐 7점 뭔가 8점 뭐 이렇게 지진이 있어서 거기 수십만 명이 죽었던 곳인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쫙 펼쳐서 IT가 어디 있나? 라고 이렇게 보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IT라는 나라가? IT는 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요. 그냥 쿠바는 어딘지 알겠죠? 뭐 이렇게 그 대한민국 사람들 정도면 쿠바는 어디쯤에 있을 거다.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 바로 밑에 플로리다주 바로 밑에 쿠바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IT가 있어요. IT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IT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난민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난민들. 뭐 요즘엔 아프간 난민 유명하지만 IT 난민도 여전히 유명하거든요. 이 미국의 아래 남부 텍사스 그 밑에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치고 이렇게 그 남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부터 해서 그 밑에 다른 이제 나라들을 위해서 IT에 있는 나라들 이런 시민들이 캐러반처럼 막 이제 줄을 지어서 쫙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건데요. 그 중에 IT 국민이 정말 많습니다. IT는 인구가 한 1,100만 정도 되고요. 이 나라는 크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이게 좀 작은 나라예요. 작은데 인구가 1,100만 명.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좀 특이해요. 남북 아메리카 지역에서 흑인 국가는 없거든요. 잘 없거든요. 흑인 노예들은 많이 있지. 이제 미국도 흑인 노예 해가지고 흑인이 많이 살고 뭐 다른 중남미 나라에서도 흑인들이 좀 있긴 하지만 거의 95% 이상의 흑인이 있는 그런 나라는
IT가 유일해요. IT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신대륙 발견할 때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콜럼버스는 원래 인도를 항해해서 인도 가려고 해서 하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미국 대륙이나 뭐 브라질 대륙 이쪽에 이제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 IT 인근의 바하마라는 데 있어요. 바하마 제도가 있는데 바하마 섬을 발견을 먼저 했어요. 야 여기가 인도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신대륙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위아래로 좀 항해를 하면서 살만한 데 어디 있나 했는데 IT를 본 거죠. 그래서 IT를 스페인이 막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 있어서 바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었을 텐데 막 원주민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전염병들이 뭐 이렇게 유럽이 가지고 있던 인류가 가지고 있던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흑사병, 페스트 같은 이런 것들 유럽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질병에 전염병에 내성이 이제 생겼죠. 그러나 아메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전염병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류의 전염병들은 가축에서 이렇게 비롯된 그런 전염병이 많다라고 그래요. 쥐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가축들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뭐 변이가 생기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전염병들이 생겼다는데요. 우리 이제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아메리카 사람들은 가축들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가축이.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렇게 그 닭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가축으로 인해 생기는 전염병이 내성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야 유럽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다 이제 학살을 시키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땅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학살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IT인들은 거의 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근데 이제 IT가 얼마 안 있어서 프랑스 식민지가 되는데 IT에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탕수수를 여기에서 나라는 작지만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이제 그 옛날에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각 지역에 식민 지배했던 그 지역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나 인도나 같은데 차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이쪽에 아메리카 지역에 사탕수수를 많이 했는데요. 설탕을 이제 그 제조하기 위해서 이 IT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재정에 뭐 이렇게 한 50% 60% 정도의 많은 양의 그런 설탕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어쩌죠 해가지고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평등박이 아닙니까? IT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거기 IT의 대부분은 흑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없어.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강제 이주 시켜가지고 강제 노동을 막 하고 그랬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IT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을 반대해가지고 프랑스 그 IT의 그 시민들을 모두 다 제노사이드 시키겠다, 학살을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엄포도 놓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프랑스 군이 파견이 돼서 한 5만 명인가요? 이렇게 파견이 돼서 IT를 공격을 그러니까 그 쿠데타라든지 이런 이제 난동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제압을 하러 갔는데 저요 그 프랑스 군인들이
죽어요. 그 IT 국민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 IT 모기들한테 다 물려가지고 IT 모기가 독한지 그거 물리면 무슨 옐로 무슨 병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만여 명이 그 프랑스 2만여 명이 싸우지도 않고 모스키토한테 이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어쩔 수 없이 IT를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독립시켜주면서 무슨 짓을 벌였냐면 IT 군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계속 배상금을 요구한 거예요. 어떤 이유였냐면 본인들이 프랑스 군 프랑스에서 항구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뭘 개간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프라 시설을 많이 깔았다. 그러니 배상금을 우리한테 주라. 그렇게 해서 IT 사람들은 배상금을 매년마다 지급을 했던 거예요. 배상금을 그 빚처럼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그걸 122년 동안 프랑스한테 계속 올려줬다라는 거죠. IT는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흑인들이 독립을 한 나라예요. 유럽, 그 아메리카 지역에서 흑인 나라가 거의 전혀 없지만 이 IT에서 처음으로 흑인들이 독립을 했고요. 근데 독립을 했으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독립의 조건이 정말 불리기 불평등한 조건이죠. 독립을 하긴 했어.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갖다 바쳐야 돼. 그걸 120년 동안 했으니까요. 자, 과연 이들은 지금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사살당했어요. 한 28명의 용병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궁에 침입해가지고 대통령을 떠떠떠떠 총으로 쏴가지고 이제 암살을 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벌써 독립한 지도 200년 정도 됐겠는데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1인당 GDP가 500달러, 6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뭐 세계에서 최빈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 수탈을 당하고 사실 이들이 사탕수수만 재배를 잘해서 그 세계에 갖다 팔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력이 될 텐데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잘 되지 않는 거 보면 이 한번 이렇게 국제관계를 잘못해서 어떤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연속이 되면서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니까요. 계속 물가는 폭등하지 일자리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쪽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IT 주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멀리 있어서 굳이 이런 나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됐고 군사 강국이 됐고요. 정치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를 이루어냈어요.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 무역을 하는데도 많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어디라도 아프가니스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도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이런 사이에 낑겨져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다 꿰고 있고 강대국 사이의 파워, 힘의 관계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면 정치인들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잘 되고 좋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망가지고 저렇게 되는가 또 이해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날인데요. 국제정세는 정말 힘들어지고 어렵고 마음은 뭐 잡혀지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